PC비 윤나래입니다. 최근 프로세서 시장을 보면 인텔과 AMD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PU와 그래픽 코어가 통합된 통합 프로세서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도 고성능의 PC를 구축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통합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MD의 A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인데요. ECS가 출시한 AOF M2 메인보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CS의 AOF M2 메인보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이크로 ATX 규격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슬림형 PC를 구축할 때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켓의 경우는 AMD의 FM1으로 전통적인 핀 소켓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그래픽스 지원을 위한 PCI 익스프레스 슬롯과 두 개의 DDR3 메모리 슬롯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개의 SATA 포트는 물론 기가빗 이더넷 램 포트까지 지원해 더 빠르고 다채로운 PC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품 후면을 보면 DVI, D-Sub 단자를 비롯해 PS2, USB 연결 단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 그래픽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AMD의 A시리즈 APU를 지원하는 AO 칩셋을 내장했는데요. 코드명 라노인 AMD AA3850 APU를 장착할 경우 쿼드코어 CPU와 라데온 HD650D GPU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MD 듀얼 그래픽스 기술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추가할 경우 그래픽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AMD APU는 내장 그래픽임에도 DirectX 11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훨씬 현실감 넘치는 게이밍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상적인 PC 환경을 위한 유저 중심의 세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기판 전원부 주위에 설치된 솔리드 캐패시터. 이를 통해 온도 변화 및 전력 부족에 따른 이상 현상은 낮춰주고 제품 사용 주기는 6배가량 늘렸습니다. 또한 이지 차저 기술을 채용, 기존보다 3배 높은 전류를 제공해 외부에 연결된 충전기기의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어가 지원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UEFI 바이오스와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까지 더해져 제어와 모니터 모두 편리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초점을 맞춘 ECS만의 다양한 유틸리티가 눈에 띄는데요. EDLU, EBLU의 경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드라이버나 바이오스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ESF는 간단한 클릭으로 팬 속도를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해 보이네요. 앞서 내장 그래픽이지만 상당한 그래픽 성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ECS의 AOF M2 메인보드는 마이크로 ATX 규격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구성을 심플하게 갖춘 제품인데요. 내장 그래픽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3D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PCB 윤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